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46번째 시간, 예수님의 담화 9번째 중에 오늘은 헬라인들과의 담화, 헬라인들과의 담화를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이제 주일날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인데요. 특별히 이 시기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또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었죠. 자, 그 중에 이 헬라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인은 이 양친 중에, 본래 유대인들의 법은요, 양친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의 법을 적용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순수 또 헬라인들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이들을 일컬어서 경건한 헬라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헬라인이지만은 이 유대교인들로서 이 모세 율법에 관한 이 약속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이제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에 봐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죠. 바로 이 사건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자, 이 사건은 저 멀리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이때 이 유월절 때문에 올라온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바닥에 퍼져가지고 특별히 이 이방인 출신 헬라인들 중에 도대체가 예수님이 누군가, 도대체가 예수가 누군가, 그를 만나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헬라인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이렇게 담화를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들의 나눈 대화 중에 제일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하늘의 미랄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유월절은 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 유월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봐보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와 새 것으로 너희들과 유월절을 먹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다시는 유월절을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동시에 바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같이 새로운 유월절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을 말씀하면서 새 언약의 피다라는 새 언약의 용어를 사용을 하셨죠. 이 성경에요, 지금도 한국의 이 신천지라는 이 이단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좀 우습다는 표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난립하고 그렇게 독고서처럼 활동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코로나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서 신천지에 관해서 연구가 나오고 발표가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건이 터져야 비로소 심각성을
압니까? 저는 늘 주장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려면 다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알아야 되고 안식교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유월절이라는 걸 통해서 이단으로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요. 안상홍 정인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유월절을 통해서 복음을 비틀어서 자기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전하는 것만이 이 유월절을 제대로 증거하고 제대로 지키게 하는 복음이고 기존교회는 유월절에 관해서 전하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도 그 교파 중에 한 교파예요. 그래서 이 새자가 붙으면 그 새 복음이 새 언약이 바로 자기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새 언약의 복음이고 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교회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기성교인들이 다 쏘가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20만 5만 명. 이것은 6개월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새,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새신자 교육인데요. 이 교육을 수료했을 때 비로소 거기에 교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되는 교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6개월간의 성경을 수료하고 나면요, 성경을 200구절을 암송하게 되어집니다. 200구절 성경을 암송합니다. 우리 기존교회 웬만한 목회자가 가도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새신자 가정을 수료한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새 언약, 이 유월절에 관해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안식일, 새 언약과 안식일을 적용시켜서 자, 기존 교회와 안식 교인들을 만나면 안식일 문제를 갖고 다투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성경은 성경에 우리가 증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한 구절, 사도행전의 한 구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한 구절, 이 세 구절을 갖고는 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이 내용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자,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갖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구절이 구약부터 신강에서 신약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전과하는 세 구절보다 훨씬 많습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틀리고 비틀리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주장하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 지금 새신자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무려 30만 명이 넘습니다. 30만 명이라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코로나 사건이 안 터졌다면 그들은 더 커졌을 거예요. 단 1년 만에 1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아주 마치 그 휘발유에 불을 지피듯까지 성장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를 안 했고 가르치지도 안 했고 교육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성교회 어느 교회도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성경 200구절을 암송시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강조도 하지도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 있냐? 그래서 성경을 공부시키는 사람한테 여지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자, 이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제 면담을 신청하게 되고 이제 오늘 이 담화가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답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다. 아니, 지금 유대인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하물며 헬라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한테 아주 익숙한 내용을 일컬어서 이제 비유를 댑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뭔가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좋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하늘에 미리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전혀 와닿지 않는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방과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인데요. 이 어린 양을 준비하여서 니스안을 14일 밤에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음식을 먹고 이튿날부터 한 주간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런 절기예요. 바로 이 유월절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절기였고 이 예표가 이제 곧 있게 되는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주의 만찬의 그 원형이 되었고 또한 이것은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성탄식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고 자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유대 유월절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유월절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도 지킨 유월절을 당신들이 뭔데 안 지키느냐라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빌미가 돼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건 영적인 천상의 유월절을 지키고 계시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제물이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때가 온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가 임박했다. 이것을 이끌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 인자의 얻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패러독스입니다. 크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이 모습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있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하늘의 미랄에 비유하면서 이 미랄이 죽기 위해서는 일단 땅에 묻혀야만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묻히지만 우리는 죽어야 묻히지만 이 미랄은 묻혀야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 이 미랄의 공통점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면 생명이 있다면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신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묻혀도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면 죽어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 영광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묻혀서 죽어도 썩어져도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죽은 미랄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미랄은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썩어도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미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이 누가 갖고 있어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도 아니고 헬라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인들이 이 말을 수용하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말을 하심으로써 이 말은 가깝게는 우선 열두 제자들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두 제자들이 바로 이제 성령을 받고 열두 제자 한 명 한 명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들이 순교의 제물로 하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을 때에 많은 지역에 복음을 믿는 놀라운 폭발적인 복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헬라인들에게 전하고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로 가는 과정에서 헬라인들이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면서 이들이 한 명 한 명 하늘에 썩어지는 미래를 될 때 이들 때문에 놀란 복음의 폭발적인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헬라인들이 이 소리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이방인들이 지금 이 주의시들은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폭발적인 복음의 성장 역사가 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귀한 역사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역사가 곧 일어날 것임을 그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택한 것은 진정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다시 얻게 될 것이라 이런 부활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요. 우리 믿는 자들의 헌신의 가치임을 읽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위해서 세상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주님의 생애를 보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아주 또 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는 길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길이었으니 우리도 주님께서 가셨던 그 미랄의 길을 우리도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이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죽고 부활해서 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될 건데 그 있는 곳에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을 따라갔던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많이 후사를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상속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에게 바로 이 만유의 이 후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상속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총장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면 내가 이르렀던 이 영광의 길을 이르게 될 것이고 내가 이뤄야 되는 이런 고난의 길까지 이르러서 천국에는 엄청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헬라인들에게까지 이 고난과 영광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당시 이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였지만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방인들이 먼저 이 초청장에 응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결국에 이 미랄의 원리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여기서 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34절에 이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분명히 이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근데 그 인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 질문하죠.
자, 이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선 이 밀알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선 내 마음이 민망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날 구원하여 이때를 맹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똑같은 기도를 바로 이 순간에 하고 계시는데 여기 민망하다는 말은 흔들다 동요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이 티라소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이것은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와 똑같은 고뇌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성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또한 참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에게서도 죽음은 두렵고 떨리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죠. 정말로 이 민망할 정도로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이 민망함이 죽음에 이르렀다. 죽음에 이르렀다고 표현을 할 만큼 그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고뇌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바로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썩어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만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게 되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의 사망 권세의 죽음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게 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땅에 들리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광야 생활에서 보았죠. 그 노뱀을 달아 보았을 때 그 노뱀이 광야에서 들렸을 때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들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빛을 믿으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갑자기 또 빛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을 헬라인들이 이해치 못하고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들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 예수님의 답은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 다음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의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빛은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만 빛을 따르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빛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에게 향했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나니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시면 말씀하고 있는데 저를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그 제 10절의 말씀에
또 1장 5절, 10절, 11절에 세 구절이 나오죠. 자, 빛이 어둠에 비쳤시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바로 사람들한테 빛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 나를 믿어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그 10절에서 5절에서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그 진짜 실제적인 그 배경이 바로 여기서 왔음을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거기서 바로 빛이 바로 앞에서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빛을 영접지도 못하는 이런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예수님은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빛을 깨달은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언젠가는 이 빛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빛이시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분이 바로 빛이심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게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바로 저희들이 바로 이 헬라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저희들에게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심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심을 깨달으시고 이 복음을 영원토록 소유하셔서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